와플 메이커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라 집에서 간식 준비하느라 다들 힘드시죠? 저도 삼시세끼 간식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근데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와플기를 구입해서 신나 신나 신나요. 그리고 밑에 바닥에 이렇게 받쳐져 있게 받침대가 양쪽에 이렇게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열고 닫는 손잡이 부분에 아 너무 귀엽네요. 너무 귀여워요. 후기에서도 봤는데요. 원오프 기능이 없는 게 좀 불편하긴 하대요. 그래서 이게 몇 번 만들어졌을 때마다 수시로 열어봐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하네요. 하지만 너무너무 이쁘네요. 그리고 이거에 또 따로 박스가 왔는데요. 이거는 이 판은 지금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판이고요. 와플판 이렇게 할 수 있게 왔어요. 이 와플기가요 예약 배송으로 제가 이걸 주문해서 일주일이 좀 더 걸려서 오늘 받은 것 같아요. 모양도 예쁘고 어디에 놔도 인테리어 효과도 짱인 것 같아요.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맛있게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? 자 이제 요즘에 핫하다는 크로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집에 있는 재료를 다 꺼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았는데요.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다음 편에 NG 영상 올라갈 건데요. 꼭 기대해 주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뿅.